어, 옷 잘 입는 느낌. 진짜 잘 샀다 싶은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라일락 컬러도 정말 기본 티랑 바지 코디 많이 하... 안녕 우연이들, 연우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올라갔던 이 영상 다들 보셨죠? 제가 그때 우리 우연이들 옷도 골라주면서 제 옷도 같이 쇼핑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옷 도착하면은 후기도 후기를 들려드리기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착용샷과 함께 제가 최근에 추가적으로 구매한 제품들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그때 진짜 예쁘다고 했던 이 마존의 셔츠부터 소개를 해드릴까봐요. 이거 제가 구매할 때도 솔직히 셔츠 치고 너무 비싸 하면서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마존에 팝업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대표님께서 이걸 입고 계신 걸 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때 자켓 이너에다가 살짝 이 레이스가 좀 비치는 느낌이었거든요. 너무 예뻐가지고 아, 이거는 안 사면 정말 후회하겠다 싶었어요. 받아보니까 실물이 훨씬 예쁘고 진짜 돈이 하나도 안 아까운 제품인데, 이거 제가 기본템으로 하나 두면 진짜 두루두루 잘 입겠다고 생각을 한 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인 셔츠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데일리로 입었을 때 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살짝 걱정했던 거는 이게 중간중간에 스팽글이 있어서 반짝거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스팽글이 많지가 않아서 반짝거리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그냥 이런 시스루 이런 타입이 조금 더 유니크하고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효과만 있더라고요. 또 지금 입은 것도 보면은 솔직히 과한 느낌은 없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데님 팬츠랑 입고 있는데 이렇게 입으면은 그냥 오히려 캐주얼한 느낌으로 많이 입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입기에 단독으로 입기엔 많이 추워요. 이렇게 살갗이 다 보이니까. 그래서 완전 늦봄이랑 여름에는 단독으로 입기 너무 좋은데, 지금 같은 날씨에는 아우터나 니트랑 레이어드해서 입는 거 추천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플라워 패턴 같은 게 진짜 고급스럽고 디테일이 정말 잘 나온 제품이거든요. 저는 평소에 좀 무던한 스타일을 많이 입고 다니는데 그럴 때 그냥 이걸로 하나 포인트 줘도 무드가 확 바뀌기 때문에 하나 있으면 정말 잘 입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런 스타일은요, 꾸꾸꾸 할 때도 난 너무 화려한 건 부담스러워 하실 때 이거 하나만 입고도 충분히 기분도 낼 수 있어서 완전 추천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는 올해 긱시크 트렌드랑 함께 컬러 포인트 백이 같이 조금 핫한데, 그냥 이렇게 레드 컬러에 작은 가방? 이런 가방 액세서리 포인트로 같이 매줘도 과한 느낌 없고 그냥 옷 잘 입는 느낌, 뭔가 주말에 성수 놀러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코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헛내기분들 셔츠 두 개 추천을 해드렸는데, 원래 저도 블루 컬러 구매하려다가 갑자기 몽글몽글한 컬러가 땡겨서 요거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제가 받아보고서 좀 아쉬웠던 거는, 아니 이런 색깔의 블라우스랑 셔츠가 정말 많은데 또 이걸 샀더라고요. 그래서 나 왜 그랬지 했는데요, 제가 입어보니까 잘 샀어요. 여러분, 평이 좋은 데는 진짜 이유가 있는 게 구김이 진짜 잘 안 가요. 엄청 탱탱해요 셔츠가. 그리고 만졌을 때도 약간 바스락거리면서 촉촉하고 좀 코팅된 느낌? 그래서 단독으로 입기에도 당연히 좋은데 그냥 아우터처럼 걸치기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 샀다 싶은 거예요. 각이 딱딱 잡혀있어요. 그리고 핏도 정말 잘 나왔어요. 뭔가 포멀한 스타일인데 살짝 여유가 있으니까 나시탑이나 그냥 흰 원피스 위에다가 하나 툭 걸쳐 입기도 좋은 핏. 실밤이 좀 몇 개 튀어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 퀄리티면은 저는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주름지는 게 진짜 티가 안 난다. 이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너로 입으려고 이거 니어웨어에서 나시를 샀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받아보기 전에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여러분 이것도 진짜 괜찮아요. 왜냐면 일단 부유방을 적당히 좀 가볍게 커버를 해주는 핏이고요. 보통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런 비스티에 사면은 이 어깨 끈 조절이 안 되는 제품들도 좀 많아요. 그리고 옆에가 핏이 애매할 때가 있는데 이게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먼저 스트링 조절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런 룩 느낌에 맞춰서 조절해 입기도 괜찮고, 여기 옆에가 뭐 과하게 낑기거나 또 과하게 크지가 않아서 오히려 좀 군살 같은 걸 살짝 커버를 해주는 느낌? 사실은 퀄리티도 진짜 괜찮게 잘 나온 제품이라 잘 샀다 싶은 제품이에요. 이건 좀 이르긴 한데 여름이라든지 또는 이제 조만간 따뜻한 나라 여행 가실 때 그냥 이너로 이렇게 하나 걸쳐 입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구매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던 게 바로 요건데요. 색감부터 너무 뽀용뽀용한 아이스크림 블루 같은 컬러잖아요. 이거는 웨더라는 도메텍 브랜드 제품이에요. 제가 처음에 구매할 때 모델분 착샷을 보니까 이 소매 부분이 굉장히 널널한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받아보니까 막 널널한 건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입어봤더니 그래도 블라우스랑 레이어드 했을 때 낑기지 않는 정도이기 때문에 팔뚝살이 조금만 더 얇으면 더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넥라인도 막 답답하게 올라오지는 않는 편이고요.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이런 밑에 이 짜임 폭이 커서 저는 이게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두께감이나 소재감 보면은 봄에 딱 입기 좋은 그런 시원한 니트 짜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들 핏 성공해가지고 만족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다. 그리고 제가 진짜 엄청 기다렸던 요 니트인데요. 이거는 썸웨어 버터의 신상이에요. 사실 출시됐을 때 바로 구매를 한 제품이었고 예약 배송이 걸려가지고 좀 기다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뭔가 이렇게 정말 루즈하고 가벼운 이렇게 흘러내리는 핏의 아이보리 니트가 정말 필요했는데 모델분이랑 사장님 입으신 게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픈하면 반드시 바로 산다 해가지고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요. 사실 구매할 때이 라일락 컬러도 정말 예뻐서 아, 과찍 구매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구매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아이보리 컬러만 받아봤는데 정말 다 좋아요. 일단 이 넥라인 보면은 쇄골 라인이 살짝 오픈이 되면서 목선이 좀 여리여리해 보이는 핏이고 이 팔뚝 보면은 과하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이 팔에 들러붙는 핏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루즈하게 떨어지면서 몸을 착 감싸면서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거는 길어요. 너무. 너무 길어요. 저한테는 거의 미니 원피스? 미니랑 미디 원피스 사이여가지고 이게 바지랑 입으면 어딘가 애매모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모델분 착샷에 치마랑 코디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좀 데일리로 바지랑 입으려고 구매를 한 제품인데 막상 입어보니까 지금보다 날이 확실히 좀 풀려서 그냥 나시탑이랑 짧은 하의에다가 요거 그냥 커버업하는 느낌으로 입기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소재감 보면은 약간 모헤어감인데 되게 몽글몽글하지만 엄청 얇아요, 여러분. 엄청 얇아서 딱 봄에 시원하면서 은근 걸치기 좋은 그런 느낌? 그리고 제 반팔을 샀어요, 여러분. 지금 이 딸기우유 컬러 보이시죠? 사실 봄, 여름에는 기본 반팔티도 정말 중요하지만 좀 톡톡한 포인트의 반팔이 있으면 정말 휘뚤마뚤 잘 입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 제품 구매하는데 35,000원이었거든요. 아, 좀 뭔가 애매한 게딱 봐도 얇고 진짜 몇번 빨면은 잠옷이 될것 같은데 35,000원이나 주는 게 맞나 싶었는데 색감이 너무 여리여리한 딸기우유 컬러에다가 레터링까지 예뻐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아쉬운 점이 좀 많아요. 일단 뭐 컬러감 예쁘고 레터링 예쁜 거 맞거든요. 그리고 소매도 보면은 팔뚝이 오히려 여리여리하게 커버를 해주는 그런 소매인데 진짜 아쉬운 게 목이 왜 이렇게 답답하게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이 짧아서 그런 건지 약간 쇄골이 조금 드러나는 반팔이었으면은 아마 더 여리여리해 보였을 것 같은데 목이 길고 떨어지는 것도 애매하게 긴 느낌? 슬림하신 분들한테 완전 추천이에요. 그분들이 입으시면 더 옷이 더 예쁘게 입어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옷 자체는 막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체형에 따라서 호불호가 확 갈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SS의 가장 트렌드가 레이어드 스타일이잖아요. 제가 작년부터 이 스커트 레이어드 하거나 원피스 레이어드 하는 코디를 되게 좋아하긴 했는데 올해는 확실히 트렌드다 보니까 제품도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두개또 추천을 해볼 건데 먼저 너무 잘 샀어요. 이거는 니어웨어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일단 퀄리티가 막 우수하진 않아요. 딱 그냥 인터넷 쇼핑몰 정도의 퀄리티인데 뭐, 레이어드 하는 제품인데 퀄리티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일단 컬러감이랑 이 쉬어함이 너무 예뻐요. 와우. 제가 원래는 이 파르티멘토 제품을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후기를 보니까 그 암홀이 낀대요. 근데 이런 레이어드용 원피스가 암홀이 낀 기면
애매하게 핏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 차라리 좀 암홀이 널널한 제품을 선호하는데 암홀 부분이 넓을 수밖에 없는 게 스트링이 있어서 내가 조절을 해서 입을 수가 있고 여기가 애매하게 떨어지는 핏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넥라인도 살짝 파져있기 때문에 그냥 이너 어떤 거랑 매치를 해도 잘 어울릴 제품이에요. 그리고 바지랑 레이어드 했을 때도 낑기지 않게 떨어지는 실루엣 그리고 뒤트임까지 있어서 걸어 다닐 때 무드가 진짜 예뻐요. 저처럼 평소에 그냥 기본 티랑 바지 코디 많이 하시면 그냥 요거 하나만 또 입어줘도 뭔가 옷을 되게 신경 써서 트렌디하게 입는 사람처럼 연출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이런 레이어드 스커트 원피스 관심 가져보시는 거 완전히 강추합니다. 얘는 봐봐요. 블랙 데님도 잘 어울리고 그냥 블루 데님, 화이트 팬츠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있으면 진짜 잘 입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이 랩스커트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레이어드 랩스커트 치고 진짜 비싸요. 사실 저도 구매할 때 무슨 랩스커트를 저 가격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일단 이런 패턴의 소재가 없었고 이렇게 스팽글까지 달린 제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 이게 유일무이했던 거죠. 구매하고요. 한 달에 20번을 입을 정도로 너무 잘 입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보면은 스팽글이 좀 달려있어요. 그래서 햇빛 받으면 반짝반짝 이렇게 티가 나거든요. 검정 바지 위에 약간 이런 반짝임이 더해지기만 해도 무드가 확 달라져서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입은 제품이에요. 가장 아쉬운 거는 너무 커요, 크기가. 그래서 뭔가 이 골반에 살짝 걸치는 라인으로 코디가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살짝 멋의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뺄 수가 없었어요. 이거 좀 후기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바로 원로그의 스프링 슬랙스입니다. 제가 윈터 버전 예뻐가지고 진짜 대칭찬을 했잖아요. 스프링 버전을 구매했는데 저는 스프링 버전 좀 별로예요. 솔직히 지금 윈터 입어도 추워요. 그게 윈터가 그게 좀 빳빳하고 탄탄할 뿐이지 굉장히 얇은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원단이 굉장히 탄탄했어요. 근데 스프링은 훨씬 더 얇고요. 얇다 보니까 뭔가 몸의 실루엣이 조금 더 쉽게 비친달까? 살이 비치는 건 아닌데 실루엣이 잘 비쳐요. 그때 그 탄탄한 느낌이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게 툭 떨어지는 핏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슬랙스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저한테는. 저는 좀 탄탄하게 툭툭 떨어지는 바지 핏을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화이트는 또 아니에요. 뭔가 이 화이트랑 비교를 해보면 아이보리 컬러의 느낌이 있죠. 저는 조금 더 여기서 바스락거리는 소재였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평소에 슬랙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 입으실 것 같긴 해요. 저는 원래 슬랙스를 좀 잘 안 입기 때문에 좀 코튼 소재의 바지를 더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 싶은데 뭔가 하객룩으로 이럴 때는 잘 입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제가 봄이니까 뉴 운동화를 구매를 했어요. 제가 지난 여름에 어쨌든 요거 세실리아 반센 아식스를 구매해서 너무 잘 입었어요, 여러분. 아, 잘 신었어요. 이때 제가 실버 운동화의 맛을 좀 봤는데 요거 세실리아 아식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예뻐서 원피스, 스커트, 뭐 여름에 좀 비치 갈 때도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신발이긴 한데 되게 캐주얼하게 신을 때는 어딘가 모르게 언밸런스한 느낌이 가끔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캐주얼하게 신을 수 있는 걸로 이거를 구매를 한 거고 사실 구매하기 전에 고민했던 게 이 아식스 이것도 되게 예쁜데 얘는 바로 구매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빨리 오는 게 좋으니까 가격대도 비교적 합리적인 이 친구를 골랐고요. 얘는 보시면 이렇게 진한 그린 컬러가 포인트인 제품이에요. 그리고 실버 느낌도 과하지 않게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뉴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발이 편하기 때문에 뭐 착화감은 걱정 없이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포인트 컬러 양말 신어줘도 진짜 예쁘거든요. 나는 벌써 마음이 봄인데 왜 아직도 계속 추운지 모르겠네요. 사실 이 아식스 운동화가 너무 예뻐서 뭔가 신발을 끊어도 귀엽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나리오브즈에서 구매를 했던 거거든요. 얘는 그냥 운동화 끈에다가 살짝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훨씬 더 특별해진 느낌으로 운동화를 신을 수가 있습니다. 백구 트렌드인 만큼 이렇게 신고도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봄, 여름 하면 또 이제 캡모자가 빠질 수 없잖아요. 뉴 볼캡을 구매를 했습니다. 바로 로우클래시 제품이고 제가 예전에 로쿨 블랙 모자를 너무 잘 썼는데 그 이후로 나온 모자는 좀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구매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 게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
좀 컬러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그냥 없는 컬러로 골랐어요, 저는. 그래서 그린 컬러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진한 그린이 와가지고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컬러가 여름까지는 쓰기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이 나일론의 빠시락거리는 이런 소재가 여름에도 가볍게 쓰기 괜찮고 진짜 두루두루 잘 쓸 것 같아요. 의원이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최근에 구매한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기본템스러웠던 제품들이에요. 뭔가 하나 있으면 두루두루 돌려 입기 좋은 스타일이라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확실히 SS 시즌에는 막 진짜 디테일 확실하고 컬러감 톡톡 튀는 게 트렌드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코디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또 조만간 직접 버전으로 여러분 통장 지켜줄 영상도 가지고 올 테니까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